맞습니다. 최근에 나달 털기를 빨리 하면서도 나달 호실이 대단히 적은 새로운 탈곡기가 나왔다. 남포농업대학 과학자들은 지금 쓰고 있는 밀폐식 벼종합 탈곡기를 더욱 보고 나달 호실이 대단히 적은 밀폐식 종합 탈곡기 남농 1호를 새롭게 완성했습니다. 남농 1호의 벼 탈곡 속도는 종전의 나달 호실량은 0.2 내지 0.3%로서 벼 천알당 두세 알 정도입니다. 새 탈곡기의 작업 공정을 보면 먼저 벼단을 벼 목임 장치에 물려 탈곡 장치에서 털어낸 다음 나달 운반 장치로 운반하여 분리 장치에서 벼알들을 초벌 가르고 정선 장치에서 완전히 갈라내게 되는 뒤 북대기와 먼지는 배풍 장치로 뽑아버립니다. 이들은 목임 장치에 유연한 안내새끼들이 덧놓이는 것을 고려해서 탈곡동 입구에 받침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받침칼 자체는 비록 간단한 것이지만 그리하여 훨씬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벼의 삭을 탈곡살이 한 개씩 사례로 훑음으로써 나달 털기도 더 잘 되고 회전 부하와 동력 소비도 더 적어졌습니다. 아니 정선 작업에 용량을 주므로 바람막이 판을 정선실 입구에 막도록 했습니다. 정선되어 나온 벼알들을 보면 아라리 고른 것처럼 깨끗합니다.